하버드 기대를 가장 많이 했었는데 비와 저기가 바로 하버드 정원입니다. 애매한데? 애매한데? 비도 오고 배고파서 먹고 가려고 했는데 하버드 아이디 카드 갖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. 바로 옆에 있는 이 카페도 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캠퍼스 센터인데 여기는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이어서 일단 BPR로 잠시 여기로 왔습니다. 오, 되게 귀여워. 그리스 음식점이에요. 원래 저녁을 다이닝홀 혹시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에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16,500원짜리 미국 물가는 레스토랑 가서 먹는 거는 꿈도 못 꾸고. 맛은 좋아. 제가 뭐 먹을지 생각 안 할 때에는 그리스 음식을 자주 먹는 편입니다. 그리스 음식은 실패하지 않아. 사실 하버드 기대를 가장 많이 했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았습니다. 비와 하버드 하면은 뭔가 다를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막 다른 점은 못 느꼈어요. 전 여기 오면 되게 천재 같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, 그런 친구들은 지금 밖에 안 나와 있겠구나. 뭐야? 하버드 북스토어는 진짜 서점이네? 어? 아, 구석에 딱 요만큼 있어요. 잘못 온 것 같아. 다른 대학들은 북스토어에서 기념품을 팔길래 여기도 그럴 줄 알았더니 방금 간 곳은 정말 그냥 서점이었던 것 같고 하버드 샵 검색하니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로. 학생들이 운영하나 보다. 아니 뭐야, 100달러? 애매한데? 애매한데? 이게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는 어떨지. 가격 똑같네. 여기도 학생이 하는 작은 규모의 상점이고요. 뭐 파는 거 똑같은 거 같아. 가격도 똑같고. 또 다른 상점으로 가보고 있습니다. 오! 1982년부터? 아, 여긴 좀 큰 곳인가 보다. 하버드 스퀘어에 있는 상점이거든요. 아, 그러네. 여기는 한방. 여기도 학생들이 운영하는?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거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네요. 파는 건 다 똑같아요. 아니 하버드는 상점도 이렇게 많으면서 딱히 물건은 별로 없어요.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도 않고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. 허허. 아, 마지막으로 갈 곳입니다. 여긴 뭔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? 여기네. 여기가 진짜였어. 여기 엄청 크다. 층도 여러 개고. 와. 여기는 다양하게 있네. 여기 더 있어. 와, 진짜 크다, 여기. 뒤편에
그래, 역시 말이 안 됐어. 하버드인데. 여긴 술잔도 파네. 색깔별로. 여기 마스코트는 곰인가 보다.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말똥말똥해? 뭔가 말눈광 느낌인데? 그리고 대표색은 자주색인 듯합니다. 하이. 아니 뭐 티슈도 파네. 하버드 박혀있나? 응? 와, 지하에도 이렇게 크게 있네. 재질은 니트거든요? 되게 얇은 니트? 근데 후드야. 이 혼종은 뭐지? 크롭티 같지만 크롭티 기장은 아닌 이 애매한 무언가. 어? 과잠 느낌인 줄 알았는데 니트였어. 160달러? 여기 더 있네. 할인하는 상품들. 오, 여기 있는 것들은 적혀있는 거에서 또 50% 더 할인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아무리 할인을 많이 해도 살 것 같진 않다. 허허, 여기 취향 좀 독특한 듯? 지구 한 바퀴 돌아 매일 다른 곳에 있어 여행기를 배워가 신나는 모험편